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유 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과유 가창학. 과유 가창학. 과유 가창학. 이호섭의 과유 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과유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가요 가창학 생방송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7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작곡가 이채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네, 작곡가 위한 방송이요. 네, 이호섭인데 이게 지금 오디오가 나가나요 지금? 네, 나가고 있는. 그거 안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잠깐만요. 접점이 안 좋은가? 아, 지금 된 것 같아. 네. 그러면 다른 잭으로 바꿀까요? 아, 미리? 괜찮아요. 네. 예,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채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곡가 겸 방송인 이호섭도 인사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날씨가요. 네, 이게 갑자기 추워지네. 네. 네. 근데 갑자기 추워져서 따뜻하게 입고 왔더니 네. 지금 괜찮으세요? 아, 지금 네. 이게 막 이게 우리 조명을 틀어 놓으니까 또 여기서는 네. 막 푹푹 쪄요, 또 지금. 안 되겠다. 이거 틀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세상에 이 음동설 안에 지금 우리는 네, 이 에어컨을 가동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네, 네. 김지현님께서 제일 먼저 환영을 해주십니다. 캬, 네, 교수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네. 자, 김유정님 참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농촌 어부님 네, 찾아주셨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아, 병원에 계셨나봐. 아이고 세상에. 지금 괜찮으시죠?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김유정님, 저도 많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김학규님, 네, 일찍 오셨어요. 그죠? 네, 가수 나수정님께서도 일찍 오셨고, 손병식님, 네, 자, 그리고 우리 김재창, 우리 총감독님도 나오시고,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인사를 서로, 네, 나누고 계십니다. 자, 나병수님께서는 처음 왔습니다. 꾸벅꾸벅꾸벅꾸벅. 네, 그죠? 환영.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웰컴. 네. 제가 아무리 조정을 해도, 네. 오늘 제 옷이, 네, 빛과 같이 빛나나 봐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네. 그냥 오늘 빛난다고 생각하시고 예. 바랍니다. 아, 그래요. 네. 하얀색이라니까 원래 반사가 돼서 그래요. 네. 자, 김도현님 어서 오시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일찍 네, 자리를 턱하니 깔고 네, 명당 자리를 지금 턱 앉아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했죠? 아닌가요? 뭐.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아, 지난주에 네, 네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었는데요. 네, 네. 아, 여러분들께서 뭐 이미 네, 많이 위로의 말씀을 네,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가수 강영미님께서도 오셨는데 반갑고요. 사실 제가 갑자기 어머니를 네, 세상을 떠나보내는 그런 슬픈 일을 겪어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득이 네, 여러분들께 미리 예고하지 못하고 방송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 그동안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위로의 말씀과 위로의 뜻을 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네, 날씨도 너무너무 그날 청명하고 좋았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잘 네, 치르고 예. 네, 올라와서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혜동님도 어서 오시고 그 사이에 김지연님께서 5만원을 크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가 네. 인사를 드릴게요. 제가 네. 오늘은 오늘은 내가 힘들까봐 김재원님 나비처럼 나풀나풀 날아와서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힘이
힘내고 용기를 내면서 웃으며 살겠어요. 우리 아마 지금 힘내라고 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네, 5만 원을 바로 뻥 하고 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은요 네. 가요 가창악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요 가창악 책을 네. 네,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네. 함께 신곡과 명곡을 이제 살펴보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세계 최초로 노래하는 창법을 이렇게 책으로 네, 가요 가창악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세상에 처음으로 편찬을 해서 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가요 가창학의 책을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같이 했었죠. 그죠? 이 시간을 네. 통해서. 네. 그런데 이제 이 책 한 권을 우리가 다 완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응용편으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와.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아이고, 네. 박근홍 님. 네. 네. 혹시나 잘못 공을 하나 더 집어넣으신 게 아닌가? 지금 네, 50만 원을 쏘아주셨는데 네, 이렇게 큰일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네, 우리 네, 박근홍님께서 네. 네, 원래 뭐 통이 크시기도 하결연이와 네, 우리도 가요 가창학 방송을 네 팍팍 밀어주시는 그런 후원의 마음으로 쏘아주신 건 알겠는데 네, 네. 설마 공 하나 지금 덮으신 건 아니겠지겠죠? 네, 그러실 것 같은데 아, 저희는 네. 그냥 너무 이렇게 크지 않아도 좋은데 맞아요. 네. 그래도 우와. 큰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와. 네. 네. 특별하게 제가 하나 네.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작은 마음으로 행복할 때 우린 언제나 다정한 친구죠. 바람 부는 이 세상 험한 세상에 남남으로 만났지만 가요 가창악으로 하나가 되어 어느새 친구가 되어 행복하게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입니다. 할 때도 그중에 내가 아파할 때도 당신은 내 한 손을 잡고서 험한 세상을 험한 이 시간을 이겨주셔요. 네, 네, 아마도 지금 두 번째 네, 이 5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후원금을 아마 주신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아이고 박근홍님께서 네, 조의금 대신에 보냅니다. 힘내시고 앞으로 쭉 용기 내시고 아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홍님도 네. 아자 파이팅. 네. 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요 가창악 책을 기반으로 네. 네,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흠. 네, 그래서 가요 가창악 네, 네. 한번 전해드린 영상 보시고 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요 가창악 홍보 영상입니다. 네. 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 잘하는 기법. 이제 책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 이채연의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책을 기반으로 하는데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은 저 네. 옆에 다른 제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게 네. 새롭게 아마 좋게 해준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안 좋게 들리네요. 자, 계속 네, 말씀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 가요 가창학 네, 책을 네, 네. 기반으로 여기에 나오는 발성, 기교, 그리고 리듬, 그다음에 네. 여러분들 감정 분석뿐만 네. 아니라 발음, 그다음 임팩트를 주는 방법을 모두 제 활용해 가지고 예. 네. 기존의 명곡을 불렀던 우리가 그 당시에 불렀던 방식을 네, 이런 것들을 또 이론을 입혀가지고 다시 보면 네. 어떻게 되나 이런 강의도 네 저희가 하고 있고 네네. 또 신곡을 네 핫한 곡이 나왔을 때 네. 어떻게 부르면 원곡과 가까이 가요 가창학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네, 하는 강의를 7시부터 네.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김학규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뭐 여러분들 인사도 해주시고 정승우님도 반갑고요. 윤중신 목사님 네 자 그리고 이진관 TV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반갑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네, 발라드 강의 하나와 네. 네, 트로트 강의를 해볼 텐데 저는 먼저 묻어버린 아픔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네, 김동한 네, 선생님의 노래를 네, 준비했고요. 예, 네. 자, 저는 오늘 나훈아 씨의 일곱 가지 스토리 중에서 네. 네, 테스 형 발표하면서 같이 수록이 됐던 그런 노래죠. 네. 왼수. 왼수 아 이것도 좋습니다. 네, 자 나훈아의 왼수를 저는 오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의 다른 노래랑 다르게 여러분이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바이브레이션을 거의 배제하고 네,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강의는 원곡 네. 김동완 선생님이 부른 식으로 네, 부르는 것을 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또 바이브레이션을 쓰던 분이 바이브레이션을 또 안 쓰면 어색해가지고 많이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면서 네, 노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 요 화면이 나을까? 요 화면이 나을까? 나무가는 괜찮아요. 예. 제일 처음에 네. 일단 약간 네, 목소리 톤이 흔한 게 밝은 톤으로 잡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노래가 지금 약간 서정적이고 감정이 조금 슬픈 느낌을 가지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살짝 밝은 발음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가요 가창학을 배웠기 때문에 네. 이 옛날 이거 이제 따라 하신다고 많은 분들 일반 분들께서 흔한 게 막 이렇게 많이들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 흔한 게 보면은 발음이 뒤로 먹고 밑으로 내려가고 난리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로 흔히 이제 후위 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 세간에서 말하는 먹는 발성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먹히는 발성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요즘 이제 선생님들은 가요 가창을 배우셨으니까 아하. 느낌을 내긴 내더라도 네. 흔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흔한 게 앞으로 예. 네, 전이 발성으로 전진해가지고 예. 네, 한번 가볼게요. 네네. 자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을 하던 분이 바이브레이션 안 하면 어색한데 오히려 배 힘을 받추고 쫙 밀어주면은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일단 멜로디부터 흔한 게 사랑이라지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자 여기를 먼저 멜로디만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흔한 게 사랑이라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노래 강사의 입장에서 보실 때 네. 이 노래를 어디 가서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특별히 보이는 기교가 없기 때문에 네. 가르치는 분도 어렵고 네.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나 멋있게 부르고 싶은데 네. 당체 어디 티가 나는 부분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요. 이렇게 살짝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네네. 이 슬러와 그다음에 슬러를 안 넣는 구간을 변화를 대조 효과를 계속 주면서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네. 흔한 게 아니죠? 흔한 게 여기는 슬러로 끌어올려줍니다. 그렇죠. 자 근데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보통은 끌어올리면서 두성이나 끌어올리면서 인후상부성이나 이렇게 옅어졌어요. 소리가 네. 부드러워졌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는 그냥 진하게
흔한 게 하고 그냥 끝음을 처리하면 돼요. 흔한 게 그렇죠. 그 뒤에 사랑이라 라자도 슬러 라지만 만도 슬러 요 네. 라와 만을 좀 티가 나게 느리게 해줍니다. 흔한 게 사랑이라지만 라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사랑 원하지 않아 여기가 있는데 네. 나자에서 이제 안타까움을 배가시키기 위해 균열음을 넣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는 그런 사랑 자 그리고 랑자가 아. 랑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끝이지 않고 네. 폴링을 떨어뜨립니다. 네. 랑 그렇죠. 나는 그런 사랑 원하지 않아 이렇게 노래가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균열음 하나 넣어서 나는 해볼까요? 나는 그 다음에 나는 그렇죠. 네 이거는 개구리 한 마리를 깔고 앉는 소리가 나와야 돼. 네. 나는 네, 김동완 씨 토끼가 이 균열음 네. 많이 쓰는 거예요. 토끼거든요. 그렇죠. 네. 소리를 쭉 밀면서 균열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예. 예. 나는 그런 사랑 랑 이렇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하지 이렇게 원이 한 글자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네. 원 한 네. 바퀴를 돌고 내려온 그렇죠. 정말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됩니다. 네. 원하지 않아 좋습니다. 완벽해요. 네. 그래서 균열음 그 다음에 랑 폴링 네. 원 턴까지 해서 네. 나는 그런 나는 그런 사랑 원하지 않아 여기까지 됐죠? 네. 바라만 봐도 여기는 봐만 슬러 해주면 네. 됩니다. 바라만 봐도 괜히 그냥 우리가 보통 괜히 그냥 부를 수 있는데 괜히 그냥 대신에 히자를 폴링을 또 시켜줄 거예요. 네. 괜히 그냥 이렇게 돼. 괜히 그냥 말하듯이네. 네. 히 히 네. 히 폴링 네. 괜히 그냥 괜히 그냥 요 김동완 씨가 네. 가끔씩 이게 부를 때 아마 여기다 막 균열음을 괜히 그냥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좋은 그런 사랑이 까지는 이제 앞에 많은 기교들을 넣었으니까 예. 네. 빼 주고 좋은 그런 사랑이 다음에 보통은 나는 좋아 노래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보통 네, 하향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김동한 씨 노래는 여기서 네. 그런 사랑이 나는 좋아 하고 또 애절하게 또 올라갑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배임을 받추면서도 나는 좋아 하면은 뭔가 네. 밋밋해. 네. 그래서 좋아할 때 좋 여기다가 뒤집는 목을 넣을 거예요. 나는 좋아 이렇게 되게 초 네. 네. 살짝 뒤집어지는 느낌을 주시는 네네. 거예요. 그런 그런 사랑이 나는 좋아 이렇게. 나는 좋아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바이브레이션 넣고 싶어도 네. 참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나 지금 참으려고 지금 막 혼쭐이 났습니다. 지금 나는 좋아.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뒤에 균열음 같은 거를 네. 끝날 때 아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바이브레이션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런 약간 심심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중간중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김동완 씨가 네, 이 끄듬에서 균열음을 스르륵 부스러뜨리는 그 이유가 네. 바이브레이션을 네, 대체하기 위한 그 아주 여우 같은 작전이었구만. 그렇습니다. 이게 다 작전이 걸리는 거죠. 예. 자, 또 반복돼서 흔한 건 세상이라지만 똑같죠? 네. 세상이라지만 똑같이 네. 슬러를 두 번 해주시고
자, 아까는 나는 그런 사랑 원 이렇게 됐죠. 네. 여기는 거기와는 멜로디는 똑같은데 대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우리 사랑이 대로 자, 아까는 나는 그런 사랑 원 이렇게 됐죠. 네. 근데 여기는 반대로 우리 사랑 이를 길게 해주시고 네. 가운데 글자인 대 짧게 스타카토 쳐주고 뒤에를 로 폴링을 쳐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랑이 대로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네. 거죠. 우리 사랑이 대로 간직하면 여기는 되게. 16비트 이제 싱크페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 것 같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자를 서스펜션하고 대자를 당겨 오는 겁니다. 네. 우리 사랑이 대로 간직하면 해주시고 네, 자 우리 사랑이 대로 간직하면 자 끝을 항상 면 이렇게 하는 균열음 긁히는 소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먼 날 함께 마주 앉아 둘이 얘기할 수 있으면 자 여기는 아까보다 더 음정이 올라갑니다. 네. 얘기할 수 있으면 조화를 좋아 이렇게 끌어다 놓고 다시 끌어다 놓고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네. 자, 복부힘이 네. 많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렇죠. 자, 여기 복부힘이 많이 안 들어가면 예.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 이 느낌밖에 안 나죠. 네네. 충분히 좋아까지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체중이 실리는 소리로 네.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이제 고음이 본격적으로 나올 건데요. 네, 특별한 기교, 그러니까 특별한 기교라는 것은 그 티가 많이 나는 뭐 퍼펙트 턴이나 이런 것들이 예.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또 바이브레이션, 엔드 바이브레이션도 사용을 못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음을 가지고 요 임팩트를 네, 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디자인을 해주셔야 네. 네, 느낌이 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김동완 씨 버전으로 우리가 똑같이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바이브레이션 안 주는 것이지 네. 엔드 바이브레이션이나 이런 걸 줘도 상관없습니다. 원칙은. 그렇죠. 네. 한번 근데, 보여드릴까요? 예.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 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김동완 씨 창법이 워낙에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번 연구해보자는 의미에서 김동완 식으로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바이브레이션 엔 주시려면 엔드로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좋아 시작부터 주시는 것보다 네. 좋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김동완 씨는 여기를 우리는 엔드를 했지만 이 네. 엔드 타이밍에 좋아 이런 네. 식으로 끝을 균열음 넣는 거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임팩트 없이 부르면 네. 어둠이 내려와 거리를 떠돌면 이렇게 되겠죠. 네. 아주 그냥 굉장히 밋밋하고 네, 아무 느낌이 안 나요 노래가. 네, 그리고 간이 아주 싱겁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자는 높은 음이긴 하지만 네. 그 뒤에 둠이 더 도약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어에다가 모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둠자를 우리가 네. 집중할 거예요. 어허. 둠 가는데 둠이 디귿 이죠. 네. 그럼 치조음이니까 혀 네, 끝에 네, 혀 끝에 힘을 줄 거예요. 네. 그래서 툼 이렇게 툼 하고 나와야 될 거예요. 네. 뚜 탁 튕기게 소리가. 네. 원래는 우리가 둠이라고 해야 되지만 네. 뒤에 이 어둠 이 하니까 이가 따라오죠. 네. 그러면 요 연음 법칙에
그 자음 네 변형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갑니다. 네, 둠자의 미음 받침이 뒤에 모음 이로 네. 넘어가게 돼서 두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발음이 더 힘이 안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임팩트 발음을 꼭 넣어줘야 여기가 네, 네 멋있게 처리가 되죠. 네. 두미 둠 한 번 주고 미 할 때 다시 양수음 입술에 힘을 주고. 미 하고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미네 넷자도 넷자 또 네 혀끝으로 힘을 줘서 치조음으로 표현을 네. 해줘야 되겠죠. 또 려도 마찬가지네. 자 려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네 밥 먹은 게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네 세 개까지 할 수 있고 려도 네. 되시는 분은 하셔도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미네까지는 완벽하게 한번 해볼게요. 해줘야 된다. 두미네 이렇게 한번 가요. 네. 시작. 두미네 겨와 그렇죠. 넷자는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네. 살짝 끝을 폴링 시켜주면 좋아요. 두미네 네 이렇게 되게 내려 내려와 그렇죠. 어둠이 내려와 이렇게 되게 어둠이 내려와 그렇죠. 확실히 지금 발음에 임팩트가 생기니까 예. 여러분들 듣기가 너무 좋죠. 네. 만약에 제가 임팩트 없는 이제 네. 선생님은 임팩트 있게 지금 이호석 박사님 하셨는데 네. 제가 빼버리면 어둠이 내려와 네. 잠이 오는 것 같죠. 옹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뒤에 네. 어둠이 내려와 거리를 떠돌면 여긴 네. 그냥 편하게 떠자만 활강시켜주면 됩니다. 네. 거리를 떠돌면 거리를 떠돌면 그렇죠. 부는 바람에 바자를 여러분들이 부는 바람에 하면 정말 진짜 공기와 같이 흩어져 버려요 노래가. 네. 그렇기 때문에 바자에 양순음 임팩트를 줘서 입술 양쪽을 딱 막고 압력을 높여서 예. 부는 바람에 이렇게 한번 쳐줍니다. 네. 부는 바람에 네. 자, 네 모든 하면 보통 우리가 넷자에 보통 힘을 많이 주실 텐데 네. 네 모든 네. 멜로디상 보면 든이 더 높아요. 오. 여기다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허. 근데 이 든이 너무 어려운 발음. 네. 자, 치조음으로 시작해서 네. 모음이 으예요. 이가 제일 발음이 이게 네, 다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음성 모임 모음이라서 이거 발음하기 제일 어려운데. 그렇죠. 발음도 어렵고 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후위 발성으로 가버려요. 네 모든 뒤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평소보다 배힘을 네. 훨씬 더 많이 주면서 네. 네. 발음도 전위로 계속 내려고 앞으로 계속 요 앞니 앞방향을 이렇게 쫙 네.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복부 힘도 한 번 더 주는 네, 2차 복성을 사용해 주고요. 되겠네요. 예. 그래서 네 모든 말고 네 모든 앞으로 나와요. 그렇죠. 여기를 가장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앞에 아무리 잘해도 자, 앞에 아무리 잘하고 뒤에 여기 든자 제가 잘못해 볼게요. 네. 부는 바람에 내 모든 걸 자 이렇게 네, 돼버리잖아요. 뒤로 쭉 빠져버리고 소리가 중간에 가다 징검다리가 하나 탁 주저앉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람에 내 모든 든자 혀끝에 힘을 주고 든걸 네. 하고 팍 임팩트를 쳐주는 게 네. 발음으로 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네. 이제 발음을 이용하는 임팩트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내 모든 걸 그렇죠. 든걸 든걸 네, 네. 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구간이 나오셨죠. 네. 자 맡길 텐데라는 가사인데요. 일단 부르기 전에 맛 미음으로 시작하죠. 네 미음으로 시작하면 양순음 양순음 양쪽 입술에 네 마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입술을 붙였다가 강하게 땅 때리면서 맛 그렇죠. 네. 길은 여러분들이 목구멍 후음에서 네. 나오는 목구멍을 길. 그렇죠. 목구멍에 힘을 주셔야 돼요. 막 네. 엉뚱한데 입술에다 주고 귀귀 이렇게 받자 소리가 안 나죠. 네. 그 다음에 텐데 두 개 다 치조음이니까 혀 끝에 네. 텐데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네. 자 그러면 발음의 임팩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른다. 그러면
내 모든 걸 막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보통 네. 귀로 그렇게 해서 네. 거의 뭐 피죽도 한 그릇 못 드신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경우 많죠. 그러면서 어디 가가지고 네. 야, 나 이거 다 올라가는 사람이야. 자, 들어봐. 맡길 텐데 어때? 네. 이렇게 하는 분이 많으신데 그렇죠. 자, 진정으로 여러분들 가요가창을 배우신 분들은 네.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네. 바람에 내 모든 걸 맡길 텐데 이렇게 돼요. 맡길 텐데. 그렇죠. 네. 자, 우리가 평상시보다 힘을 그렇게 세게 준 게 아니에요. 단지 입술 네. 그리고 혀끝, 네. 발음 좋은 기간 여기다가 힘을 주고 임팩트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발음에 정확한 복부 힘을 여기다가 실어준 것이죠. 그렇죠. 복부 힘은 네. 막길 이것과 네. 막길 요거랑 똑같이 줬어요. 네네. 근데 발음의 파워가 다르죠. 그렇죠. 자,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바람에 내 모든 걸 막길 텐데.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한순간 그렇게 여기도 네. 한은 일단 한번 쉬어주시고 순자가 우리 설치음이죠. 네. 그래서 혀 양쪽으로 소리가 쓰 나올 때 여기다가 힘을 주고 한순간 그 뒤에 간이 더 음정이 높기 때문에 네. 순자도 중요하지만 순자는 제2순이고 네. 간자를 최우선으로 해서 네, 목구멍에다가 힘을 주시고 네, 열면서 간! 이렇게 나올게요. 임팩트를 네, 네. 한순간 그렇게 이렇게 갑니다. 한순간 그렇게 그 다음에 쉽사리 여기 할 때 쉽자는 네. 네, 설치금이라서 어차피 여기 숨이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네. 분위기를 주면서 완전 호흡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14 이렇게 되게. 14 그렇죠. 발음값이 14? 거의 없게. 네. 네. 쉽사리 살아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네. 흔히 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네. 묵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할 때 소리를 없애고 그냥 쉽 하나 이런 설치금에 말하면 마찰음 소리만 주어가지고 발음을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묵음 처리를 해서 그러면 네. 십사리 사 활강 넣어주시고 네. 십사리 살아도 십사리 살아도 그렇죠. 저도 모르게 바이브레이션 도에 들어가 버렸어. 네. 십사리 살아도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김동완 씨 버전은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14리 살아도 해볼게요. 14리 살아도 지금 이 순간 간자가 또 높으니까 네, 네 여러분들 목구멍에 네 후음 처리해주시고 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해 할 때 행자를 뒤집는 목을 하나 넣을 거예요. 예. 나는 행복해. 행복. 네. 행복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해. 네. 그치, 이렇게 식균열음으로. 요게 이제 김동완 씨 버전이고, 우리가 네. 만약에, 기본 가요, 기존 가요로, 네, 엔드 바이브레이션을 또 넣어보면은, 네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해. 해도 됩니다. 이제 엔드 바이브레이션 처리해도 되지만은 네, 네. 오늘은 우리가 김동완 씨의 버전을... 그 특유의 네. 네, 균열음을 처리한 노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그런 창법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려고 했던 것이라서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균열음을 넣는 이유는 안타까운 요 심정을 강조시키는 것도 있지만 예. 바이브레이션이 네, 없기 때문에 음흠. 이 끄듬 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네. 분위기를 살리고 자연스러운 끄듬 처리를 위해서 음흠. 이 끄듬으로 가면 갈 수록 균열음을 점점 나타내게 소리를 긁어주는 거죠. 네. 네. 아 이런 아 이 소리가 끝나게 네. 행복해 네. 이런 식으로 행복해 에. 해
이런 식으로. 네. 네, 개구리 한 마리를 그냥 깔고 앉으면 됩니다. 네, 넣어주시면 오늘 네. 묻어버린 아픔 김동완 씨 네. 버전을 여러분들 네 똑같이 따라하고 싶으셨던 분들 네. 네, 잘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자 여러분들께서 네 김학규님께서도 묻어버린 아픔 진짜 감동입니다. 이게 이제 노래가 좀 된 노래예요, 그죠? 네. 네, 시간이 좀 지난 노래이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오늘 김동완 씨 특유의 네 그 바이브레이션 대신에 네 균열음을 사용한 그런 감정 처리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네. 또 리메이크를 한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아대시면은 네. 또 조만간 또 어떤 가수가 리메이크를 할지 모르는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김가희님께서 2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큰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웠죠. 갑자기 겨울이 찾아오는 듯 날씨가 추웠죠. 하지만 우린 정말 따뜻해. 날씨쯤이 야습관 없어 당신이 있으니까 김 가희님.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한 번 더 합니다. 김가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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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돌처럼 따뜻한 여인 정말 정말 감사해요. 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해요. 오늘도 이 저녁을 따뜻하게 태워주신 김가희님. 네, 김가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도중에 또 큰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네. 자, 오늘 이제 해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집안에 좀 큰일을 겪은 그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지 네.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최근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피로가 네. 아직 덜 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할 노래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볼 노래는 나훈아 씨의 요번에 이제 같이 테스 형과 같이 발표했던 노래죠. 네. 네. 왼수라는 그런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 노래를 먼저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는 않지만은 네, 대체로 이런 노래다 하고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지는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제 탓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네. 예. 키가 맞지 않았어요.
와, 아, 노래 좋은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네. 자, 2절까지 불러드리고 싶지만은, 네, 이런 목 상태에서 2절까지 가다가는 아무래도 우린 집안 망신 당할 것 같아서, 네? 나도 장사기 때문에 1절로만 끝냈습니다. 네, 컨디션이 좀 안 돌 때나 그냥 막, 네,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네,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그래야 이게, 네, 장사가 되는 거지, 네, 이 컨디션이 영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다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집안 망신을 당할 염려가 있어서. 네. 자, 여러분 들어보셨다시피, 네. 김일진님 어서 오십시오. 막 와 하트표 뿅뿅뿅 막 날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학사님 어서 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열창의 감동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예, 위로를 해주시려고. 네. 아, 홍주 씨, 가수 홍주 씨가 왔네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봉황은 아무 곳에서나 둥지를 틀지 않는다로 요즘 아주 기염을 토하고 있는 네, 네. 정말 가창력의 네 바로 국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네. 네. 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방금 들어보신 바와 같이 이 왼수라는 노래는 펑키 디스코 리듬에다가 네, 우리 전통 트로트의 선율을 얹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자, 그래서 리듬을 좀 강조. 펑키 디스코 하면은 둔 뚜따 따뚜뚜뚜따 둥 뚜땅 따뚜뚜뚜뚜땅 그러니까 이러니까 16비트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리듬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16비트의 노래일 경우에는 리듬이 이제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싱크페이션이 이게 트로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작사를 했던 노래 주현미 씨의 추억하는 당신이죠. 네. 나는 예. 알아요.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그녀께 두 사람 이봐 지금 리듬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제가 작곡한 노래 그 인생 도라는 노래 보면 인생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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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왜 이렇게 높아? 암만 보고 가다가 타가다가 뒤돌아보니 불사 이 길이 아니구나 저 길이구나 우왕좌왕 그리 뛰고 지리 뛰는 사람 사람아 급하면 급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네 그렇지 네. 이런 리듬처럼 네. 이와 같이 투투투투 따 타탕 투투탕 이와 같이 이제 리듬을 강조하는 그런 노래란 말이에요. 이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훈아 씨의 왼수도 바로 이와 같이 16비트 펑키 디스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둔둔둔둔둔둔따 네. 그래 짜자자자자자 물치는 네, 진을 당겼죠, 그죠? 진은, 네, 네. 어짜라짠 이겁니다, 그죠? 울치는 앞에 한 박자를 네, 쉬고 가는 것은 그 다음에 반 박자를 쉬고 다음에 예, 사분음표가 나오는 것은 무조건 물어보지도 말고 강 강박자,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울치는 네, 울치는 않겠. 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분석해 보면 안겠다고 이렇게 가는 거 똑같이 가는 게 좋을지 안겠다고 저는 두 번째 게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그렇죠 그죠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울지는 안겠다고 이게 좋은지 울지는 네, 벌써 답이 네, 나와. 2번이라고. 네. 네. 울지는 않겠다고. 네.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네. 우와. 분석하고 어디 나왔어요? 오, 가수나 소장님. 긴장감을 위해 강박 처리를 한다. 자, 2번 그리고. 대조 효과를. 대조 위해서. 효과를 준 네. 것이다. 그렇죠. 않겠다고. 대조 효과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역시 반박자를 쉬고 다음 음을 강박자 짜이라라 따이라다 이건데 다
다짐을 했는데 자 그럼 얘기가 좀 심심하니까 네 해자를 네 살짝 꺾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했는데를 자 꺾는 목을 줄 때는 꺾고 자는 음에서 다음 두 번째 음을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라 내려라 네. 올려라 내려라 그렇죠. 네 해엔 네 해엔 이렇게 되죠. 헨. 네. 다짐을 했는데 훨씬 더 이뻐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네. 아까는 다짐을 했는데 조금 밋밋했는데요. 끊는 목을 사용했더니 다짐을 했는데 훨씬 이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자, 우리가 또 여기서 거칠 우리가 아니지. 네. 그래서 다짐을 뒤집는 목을 마지막에 썼나요? 예, 그렇습니다. 뒤집는 목을 쓰긴 썼는데 이거를 을자를 발음을 놓으면서 뒤집는 목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음만 한 뒤에 그 다음 음으로 이쪽 징검다리에서 저쪽 돌다리로 살짝 건너뛰면서 딱 뒤집는 것도 있거든요. 다짐을 이렇게 했으면은 바로 주는 것이고 네. 다짐을 흰 하고 그렇죠. 머리에서 다음 그 건너편 징검다리로 건너뛰면서 살짝 뒤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요게 더 매력이 있거든요. 여기서. 네. 그래서 다짐을 했는데 손수건을 잠시 놓고 가네요. 그렇죠. 네. 가져오라고. 그렇습니다. 남자한테. 자, 여러분들 같이 시작. 다짐을 했는데 아, 좋아요. 돌아서는 요거 하고 돌아서는 요거 하고는 네 또 어떤 게 좋은지 네. 돌아서는 하고 돌아서는 돌아서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네. 뭐 요거 뭐 다 알죠. 여러분이 네. 안 물어봐도 이거는 그냥 2번이라고. 아, 2번 그렇죠. 김재현님, 류은승님. 네. 자 여기 역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돌아서는 네 서자로 넘어가기 전에 돌아서는 아자에도 넘어가기 전에 손수건을 또 놓고 오네. 역시 네. 마찬가지로 뒤진 놈을 하나 살짝 걸어놓고 다음 돌다리를 팔딱 건너뛰었습니다. 네. 돌아서는 서는 는 하는 것은 는 활강 활강법이죠 그죠. 네, 네. 돌아서는 그 다음에 네 내두뺨엔 내두뺨엔 여기도 뒤집으려면은 내두뺨엔 이렇게 갖다 됩니다. 네 내두뺨엔 내두뺨엔 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그래도 낫죠. 네 내두뺨엔 보다는 내두뺨엔 네 자 네. 그런데 역시 여기도 무슨 효과가 걸려서 내두뺨엔 뺨엔이 뭔가 되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데 네 네 자 이건 이제 아까 네 우리 가수 나소정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조 효과 효과라고 그랬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앞에는 내두 소리를 주고 뺨엔 뺨엔 요거는 소리를 살짝 가슴에 절제해서 안았습니다. 네. 밖으로 밀고 내두 그 다음에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뺨엔 내두 뺨엔 네 앞에 돌아선도 마찬가지로 돌아서는 내두 뺨엔 네 밀고 다시 또 네, 절제해서 안으로 네. 당겨주고 이것을 대조 효과, 컨트라스트 이펙트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네. 네. 돌아서는 내두뺨엔 주르륵 눈물이 흐르네. 네. 주르륵. 네. 주르륵 하는 건 진짜 뭐죠? 네. 주르륵 하는 게 주르륵 이렇게 맑은 수로 주르륵 하는 게 없죠. 그냥 네. 주르륵. 주르륵 주르륵 네 이와 같이 네 자 네, 그래서 하소영님도 대조 효과라고 그러시고요. 네. 자 박근홍님 뒤집을 때 복부 힘이 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 네 맞습니다. 복부 힘이 조금 더 들어야 그래야 네. 뒤집는 목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겠죠 그죠? 네. 아주 좋은 발견입니다. 박근홍님이 저 발견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최대의 아마 발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배 힘이 더 필요하다. 아, 오히려 그렇죠. 부드러워 보이는 구간에. 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추르륵 눈물이 흐르네. 눈물이 물이 할 때 그냥 눈물이 흐르네 하면은 네, 밋밋한 느낌인데 네. 눈물이 눈물이 물이 그럼 이거는 소리를 부드럽게 했는데 네. 뽁뽁이만 실제로 해보면은 여러분도 해보세요. 눈물이 한 번 더 쳐줘야 돼. 네. 그럼 이거는 네, 앞에 들어갔던 뽁뽁이 대신해서 응? 한 번 더 힘을 여기다가 2차 복성 2차 복성 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2차 복성이라는 게 꼭 이렇게 강하게만 한다고 그래서 2차 복성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앞에 배 힘을 줬다가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에 이제 말하자면 복부 힘을 더 가해줄 때를 우리가 2차 복성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죠. 네. 눈물이 훨씬 낫죠. 눈물이 네. 눈물이 네. 그냥 추르륵 눈물이 흐르네 이거하고 추르륵 눈물이 흐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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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가 다르네요. 네. 흐르르르 네. 반꺽눈목 들어가 반꺽눈목 들어갔습니다. 네. 반꺽눈목일 때는 배를 몇 번 톡톡이다. 두 번 타다닥. 네. 아니, 타다닥이 아니라 톡톡. 네. 두 번 톡톡 쳐라. 흐다메 르르네 흐르네 눈물이 흐르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어짜이라라 네 어짠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박자는 안 봐도 강박자다 그렇습니다. 떠나가는 저 사람에겐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간이 안 맞으니까 네, 네 이렇게 볼게요. 떠나가는 저 사람에겐 대조효과? 네. 네. 그러니까 대조효과인데 이게 뭐냐면은 떠나가는 저 사람에겐 이렇게 부르면은 뭐 그 사람 떠나가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다 뭐 네. 이런 식이고요. 떠나가는 저 사람에겐 하면은 저 사람 가면 안 되는데 네. 저 사람 가면 나는 죽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애절함이 여기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무슨 효과? 대조 효과를 네. 넣어서 여기 저 사람부터는 진짜 정말 그 내 모든 사랑과 추억이 다 들어가게 네. 그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또 이거를 강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럼 이거는 그냥 강하게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발음 발음에서 여기 혀 끝에 힘을 줘야 돼. 오, 떠자가 치조음. 치조음이니까 혀 끝에 힘을 잔뜩 주어서 떠딱 튕겨주면 떠네 그래서 네. 떠나가는 이거죠 그죠? 가가 여기 꺾눈목이 꺾눈목. 하나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꺾눈목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떠나가는 저 사람에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를 네, 네. 저 사람이나 저 사람에겐 하면 이런 임팩트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네 저기 중철 발음 시옷을 하나 더 가지고 오네요. 아 그렇죠. 저 밑에다가 네 젖 이렇게 시옷을 네.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의 시옷을 가져와서 예 사자의 초성 글자인 시옷을 저 밑에다가 받침으로 데려오면은 젖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가 되니까 저 밑에 시옷 젖에 시옷이 있고 네. 사의 시옷이 있으니까 시옷 시옷이 두 개 중복이 되죠. 중철 그래 그럼 중철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중철 발음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리듬을 또 만들고 강박자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젖 하고 딱 끊어지죠 이게 네. 그러면은 거기서 끊어지는 순간에 입속에서 압력이 생겨가지고 힘이 네. 생기잖아요.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에게 가면서 싹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어떤 설착음의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사람에겐 이거하고 저 사람에겐 저 사람에게 네, 훨씬 다르죠 이거 그죠? 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떠나가는 저 사람에겐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간박자를 반박자를 쿵 쉬고 미련 같은 건 자 여기까지 여기는 폭부힘이 몇 퍼센트? 120 이상인가요? 네, 120 정도 올라갑니다. 네. 미련 같은 건 미련 같은 건 네 그 다음에 없는 땡똥땡똥 반꺽눈목 네 그렇습니다. 네.
없는 없는데 네 없는데 없는데 네 그럼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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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그죠? 네 험 네. 하나 는 하나 대 할 때 대 뒤집는 말 하나 줍니다 없는데 없는데 네. 그렇죠 네 미련 같은 건 없는데 왜 이럴까 아주 강과 아주 약이 네.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외자에 걸린 것은 갈성. 갈성입니다. 왜 이럴까 이렇게 해도 되고 왜 이럴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후에 찍어놓고 우는 걸까로 갈까 후에 우는 걸까로 갈까 우는 걸까로 갑시다 네 자 후에 우는 걸까 그 다음에 궁 바보처럼 왜 이러는 걸까 해서 바보처럼 왜 이러는 걸까 역시 이 노래 보면 대조 효과로 전부 다 맛을 다 내고 있다는 걸 볼 수 네, 있죠 네 자 바보처럼 왜 이 바보처럼 럼 요거는 럼 반꺾는 반꺾는 모 네 바보처럼 왜 이러는 걸까 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네. 대조 효과를 모르게 되면은 그냥 통짜로 가게 되죠 네. 우리 몸매가 그냥 일자 네 통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아름다운 미가 부각이 안 되잖아요 네, 네 허리 뭐 이렇게 어깨는 이렇게 넓고 그다음에 허리는 또 이렇게 좀 잘록하고 또 히프도 이렇게 좀 우아하게 나오고 또 다리는 쫙 각선미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루면은 참 몸매가 이쁜 거 마찬가지로 네. 네, 이렇게 노래도 뭔가 이렇게 나올 때는 나오고 그다음에 좀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강하게 탁 도드라질 때는 도드라지고 그다음에 절제해서 싹 가슴에 안아야 될 때는 또 가슴에 또 안아야 되고 이래야 맛이 있는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보처럼 왜 이러는 걸까? 이 얼마나 그 나무 장작처럼 뻣뻣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바보처럼 반깍나목 반깍나목일 때는 배를 두번 톡톡 두번 톡톡 네. 바보처럼 름 이렇게 됩니다 바보처럼 왜 이러는 걸까 왜 던져놓고 뚱 올라가는 것은 도약음정 도약음정 네 도약음정이니까 거기는 도약음정에다가 배를 톡 한번 쳐줍니다 네. 왜 이 찍어놓고 그 다음에 르는 글까 르는 글까 요거는 절제인데 절제할 때 대신 주의해야 될 것은 배는 어떻게 한다? 배는 그대로 힘을 주고 잡아주고 있어요. 밖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배는 네. 배를 절대 이렇게 빼면 안 됩니다. 네. 대신에 밖으로 밀기는 미는데 대신에 소리를 뭐냐면 완전히 밖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딱 잡아가지고 네. 네. 배는 밖으로 밀면서 그 다음에 느낌은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푸시 앤드 풀 풀의 느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왜 이 하고 찍어놓고 르는 걸까 르는 걸까 르는 걸까 르는 걸까 이게 배가 힘이 빠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빠져 있으면 르는 걸까 이렇게 배고픈 소리가 나죠. 안 되죠, 그죠? 물음표가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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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처럼 왜 이러는 걸까 배가 빵빵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딱 한 가가 반 끊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딱 한 마디, 딱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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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한 마디. 그 다음에 딱 한 글자, 정, 네, 정. 자 그럼 이건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정자를 네 정 올라가다가 끝은 응 이렇게 폴링처럼 되어 네. 있는데요 폴링이네요 그죠? 네, 네. 끌고 올라가는 것은 슬러 슬러 그 다음에 응 끝이 폴링 네 떨어지는 네. 것은 폴링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여기는 폴링 슬러와 폴링을 네, 연속적으로 사용해 준 겁니다 네 딱 한 글자 정 그렇죠 해놓고 반박자 쉬고 정이 할 때
정이 이거는 이이이이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이 네 정이 하는 것은 우리가 더블 밴딩이라고 하죠, 그죠? 네 더블 밴딩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은 현철 씨의 전매 특허가 뭡니까? 두 번 이상 뒤집기, 뒤집는 거. 무한 뒤집기.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겹 뒤집는 목이죠. 네. 그래서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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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네. 아니면은 갈성으로 정이 네. 네, 이 세 네. 가지 버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어느 게 좋은지는 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그냥 부르시면 되는 거지 꼭 이게 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이제 단지 참고로 나훈아 씨는 네 여기 겹뒤집는 목을 사용했습니다. 네, 겹뒤집는 목. 네, 네. 정이 웬수여 이렇게. 정이 네 이럴 때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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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이 웬수야 수야 네 자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네. 그다음에 네 더블 밴딩으로 하게 되면은 네 정이 웬수야 이거고요. 네. 자 갈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정이 웬수야 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네요. 네. 근데 어느 것이든 여러분께서 네, 네 내가 요거는 내 전매 특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웬수야 할 때. 정이 웬 뒤집는 목 웬 네 꺾으면서 뒤집는 목 웬웬웬수수우 역시 마찬가지 꺾으면서 뒤집는 목 수 굉장히 이게 살림이 복잡합니다. 네, 이게.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냐면은 나훈아 씨니까 이렇게 연속해서 이런 화려한 기교가 나오지. 네. 네 다른 가수라면은 아마 이렇게 연속적인 그런 화려한 기교는 내기가 그렇게 꼭 쉬운 것은 아니죠, 그죠? 네. 네. 웬수수수 반깍 넘어 수야 또 있습니다. 이야 네 끄끄면서 또 네 뒤집는 목 그렇죠. 정이 정이 네 거기는 끊는 게 아니라 왼자에서 꺾어야죠. 아 정이 왼수야 오 비슷해서 오 좋았어요. 뭐가 하나 숫자가 뭔가 이상했던 거 아, 그래요? 네. 정이 웬수야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나훈아 씨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나훈아 씨도 또 먹고 살아야죠. 우리가 다 따라해버리면 나훈아 씨가 독보적인 대한민국의 가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나훈아 씨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네, 나훈아 씨만큼 그런 맛을 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흉내를 내보면 그렇다 이거죠. 네. 네. 정이 웬수야 정이 웬수야 오오오와 거의 네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네 자 딱 한 가지 딱 한 마디 딱 한 글자 정 정이 웬수 와
근데 그 진짜 잘하면은 네. 어디 가서 꼭 자랑하고 싶겠다. 아 여기 네. 정의왼수야 요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필살기잖아요. 네. 자기 혼자서 독보적으로 여기는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선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교재죠 이거. 그렇죠. 네. 아, 진짜 누가 옆에서 막간스럽네 하고 내가 해봐야지 하고 하면 아무나 이렇게 도전 못할 그런 구간이네요. 이게 정확히 분석이 안 돼 있으면. 네, 지금 네. 경사 났습니다. 김도현님께서 됐습니다. 와, 내가 됐어요. 내가 됩니다. 와, 네. 네. 축하합니다. 네. 와, 하소영님은 그저 그냥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착착착착 착착착착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보다 네. 네 지나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보다가 아니라 지나갈 때 몰랐는데 네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이 숫자에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 있는 줄 전 몰랐어요. 그냥 쑥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나훈아 씨의 그 특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뭘 안 하는 것처럼 보여놓고 사실은 이제 쭉 분석해서 들어보면은 네. 그 속에 들어갈 양념, 뭐 모든 그런 뭐 스킬 이런 건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바로 네. 나훈아 씨의 그 노래가 바로 그 정말 최고의 그런 가황이라고 그런 칭호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오늘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됐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이채훈 군의 노래 강자. 네, 묻어버린 아픔 김동완 선생님의 노래. 네. 그리고 나훈아 선배님의 이 왼수 들어봤는데 예, 예. 진짜 노래가 여러분들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요게 만약에 되신다면은 네네. 그 어떤 노래가 어려울 소냐. 아 네. 그럼요. 네. 이 기교만 다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네. 노래든 다 적용시키면은 전부 다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네. 맛깔스럽고 기교도 많고 네. 리드미컬한 곡 왼수까지 네.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네. 새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네. 어서 오시고 김수철님 배아연 뭐 꺾고 돌리고 하시는데 아마 배아연 씨 굉장히 좋아하나 봐. 그렇습니다. 네. 네. 송수진님 그리고 한순옥님 어서 오시고요. 허정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네. 네, 여기서 인사를 잠시 드리고 네 바로 이어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10분 쉬었다가 네. 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가장 핫한 코너죠. 네. 여러분들 전화 노래로 연결을 하셔서 노래 자랑을 마음껏 뽐내시고 네. 네, 연말 결선까지 올라가시면 이호섭 작곡가의 곡을 네. 상품으로 거머쥐실 수 있는 바로 그 노래 자랑 준비되어 있는 피망가요로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30분에 네, 여러분 다시 피망가요로 뵙겠습니다. 10분 동안 자, 휴식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